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지 혼자 그 김치떡에 척이 들어가가지고 수영을 하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김치떡 다 깨버리고 그 안에서 수영하고 있던 쓰니도 순살로 만들어버린 그런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죠. 제목 제 남동생이 만나고 있는 썸녀가 알고 보니까 샤넬 VIP예요. 누나로서 너무 걱정인데 뭐 그래도 저한테 콩고물은 좀 떨어지겠죠? 원제 샤넬 VIP인 동생의 썸녀 제목 그대로입니다. 3살 어린 제 남동생이 최근 어떤 아가씨와 썸을 타고 있는 중인데요. 솔직히 이걸 그냥 놔둬도 되는지 걱정이 돼서 말이죠. 일단 있는 사실만 써볼 테니까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참고로 저희 동생 대기업 다니고 있는 중이고 얼굴 잘생겼으며 키도 되게 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최근 썸을 타고 있는데요. 이건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썸녀 생겼다고. 애가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또 누나로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물어봤고 그 여자 인스타에 들어가가지고 살짝 염탐을 해봤는데요. 이게요 보니까 아주 화려합니다. 우선 샤넬이랑 그 외 각종 명품 매장 VIP에다가 아니 그냥 특정 유명 백화점 자체도 VIP네요. 따로 파고들 것도 없었어요. 그냥 다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이 여자 직업은 치과 페닥이라고 하는데 페이닥터 뭐 보니까 집도 되게 잘 사는 것 같고 부모님 직업은 모르겠네요. 여하튼 올라온 사진들 보니까 음식도 엄청 비싼 고급만 먹고 하나같이 뭐 미슐랭 쓰리스타 뭐 이런 식당들 있죠. 대충 뭐 한 끼에 수십만 원씩 하는 그런 비싼 집들 말이에요. 게다가 그걸 아주 가끔도 아니고 매주 두 번 세 번씩은 가는 것 같아요. 딱 봐도 낭비가 엄청 심한 것 같은데 솔직히 저희 동생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아 보였습니다. 그렇잖아. 얘도 돈을 적게 버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 감당 못할까 싶어 걱정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누나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비와 과소비가 심해도 너무 심한 스타일로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결혼까지 밀어줘야 하는 건지 뭔지. 여하튼 그래요. 제 동생이 꽤 연하고 여자보다 5살 어립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이 젊으니까 괜찮다지만 저렇게 화려한 인생을 사는 여자들 좀 뻔하잖아요? 나중에 다른 어린 남자로 갈아타면 그땐 어쩌나 싶기도 하고. 뭐 보니까 쇼핑 수준이 1년에 대충 억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게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 맞는지 그런 걱정 아니 의문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동생이라면 이걸 어쩌시겠나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있으니가 별 걱정을 다 하시네. 걱정하지 마요. 그 여자가 적당히 데리고 놀다 알아서 버릴 겁니다. 내 댓글. 야! 이건 뭐 김치떡에 기어 들어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뼈 발라내는 핵사이다. 끌끌. 님 뭐예요? 혹시 프로 발골러이신가? 완전 시원하구만. 쓰니 순살 됐을까요? 끌끌끌끌. 2번. 으이그, 뼈만 때리라니까 왜 다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쓰니는 왠지 버림받는 게 걱정이 아니고 동생이 저 여자랑 결혼을 하면 좋겠는데 자기네가 미치긴 싫은 딱 그런 심보인 것 같네요. 동생 돈 아끼면서 동시에 금수저 며느리를 보고 종년 부리듯 부려먹어야 하는데 상대가 보니까 아쉬울 거 하나 없이 자란 공주님이다 보니 자기네가 기죽을까봐 바짝 쫄아있는 느낌이야. 옳게 눈치 보는 시누이는 죽어도 되기 싫은데 또 동생이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자기네 집안 좀 피워주는 거 그건 너무 좋고 한마디로 이거는 돈 많은 노비를 바라는 거네요. 근데 정신 좀 차리시죠? 보니까 결혼은커녕 사귀자는 이야기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너랑 네 동생만 애타는 거지 뭐. 2번 사람이 쇼핑으로 연간 수억을 쓸 수 있다는 건 본인이나 부모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 사람은 수준에 맞게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 기준으로만 보니까 낭비니 사치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레벨이 다르다 레벨이. 니 진짜 몰라서 일하나. 3번 에이그 치대에 보면 금수저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돈 많으면 원래 그러고 사는 거 모릅니까?
또 전문직 여자 엄청 귀하고 인기 터져요. 그런 만큼 데이트할 때 동생이 돈다 쓰고, 아니 여왕 대접을 해줘도 만나 줄까 말까인데 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그러실까? 응? 대댓글. 여자 직업 치과 패닥에서 더안 읽고 그냥 내렸어요. 나는 또 인스타 몸팔이 냔들 얘기하는 줄 알았네. 치과 패닥이면 그러고 살 만한 사람이야. 4번. 에휴, 인스타 염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음침하다. 깔깔깔깔. 5번. 아니, 사귀는 것도 아니고 썸녀일 뿐인데 결혼 운은 뭐요? 게다가 인스타 염탐은 물론 후려치기까지? 그 썸녀가 들으면 얼마나 비웃을지. 어이구, 내가 더 쪽팔린다. 6번. 몰라서 그래요? 치과 의사면 레벨이 다르잖아요. 부탁이니까 제발 본인 기준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다 엄청 잘 사는 집안일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여하튼 제 인스타 염삼하면서 사치 부린다 또는 이런저런 평가질 하는 예비 시누이가 있다면 저 역시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도망칠 겁니다. 아, 물론 님은 고작 일개 썸남의 누나일 뿐이지만 말이죠. 7번. 아니, 사치를 하든 말든 썸녀일 뿐인데 뭔 상관이요? 결혼을 약속한 여친도 아니고 고작 썸녀인데? 아우 미친 개 소름 끼쳐. 그 여자가 이거 꼭 봤으면 좋겠다. 깔깔. 8번. 아이고 이건 뭐 거지 동생의 거지 누나가 귀족 레이디의 일상을 몰래 엿보고 김칫국을 차 마시고 있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네 동생은 그저 뭐랄까 그 귀족 레이디의 장난감일 뿐이야. 몰라서 그래? 9번. 어머 여친도 아니고 썸녀야?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결혼을 한다 해도 상대 쪽에서 반대할 거니까요. 같은 의사도 아니고 대기업 월급쟁이 만나면서 우리 딸 평생 당연히 누리던 거 눈치 보고 인생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 절대 허락 안 하지. 나라도 안 해. 꿈 깨라. 10번. 어이그, 동생이 말이야. 인생 최대의 대우를 낚으려고 돈 펑펑 쓰고, 좋은 장비까지 다 갖추며 진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 심술 맞은 누나 덕분에 망할 각이네? 끌끌끌. 이 글을 이미 썸녀가 보고 있음 더 꿀잼이고, 여하튼 후기 올려줘! 추가. 댓글 보고 어이가 없어 추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들어와 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 저기요, 님들이 뭔데, 뭘 안다고 남의 동생한테 버려지니 뭐니 하는 거죠? 너무 무리한 거 몰라요? 그리고 동생이 맨날 엄청 비싼 밥 사주고 좋은 데 데려가고 등등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본인 나이가 무려 5살이나 더 많으면서도 이 모든 걸 그냥 마치 당연하다는 듯늘 공주 대접만 받고 있고 특히 동생이 예전에 만나던 여자들이랑 하는 행동이 너무 달라서 저는 그게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아니 제가 남도 아니고 친누나인데 그런데 이 정도 당연히 궁금할 수 있지. 음침하다느니 뭐니 뭔 소리예요? 내가 왜 음침한데? 볼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뭐 원하는 건 아니지만 저두 사람 결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제 동생 그 여자보다 나이도 많이 어리고 아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엄청 괜찮은 놈이니까요. 왜 자꾸 결혼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기분 나쁘게? 어? 또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반대로 만약 헤어지면 그저 돈만 펑펑 쓰고 끝나는 건데 그건 어쩔 건데요? 님들이 그돈 책임질 겁니까? 게다가 연애를 해도 마찬가지. 뭐 생일이니 뭐니 기념일만 되면 선물을 해줘야 할 텐데 저런 여자가 과연 1,200짜리로 만족을 하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못해도 수백짜리 샤넬백을 분기별로 사다 바쳐야 할 그런 판인 것 같은데 가족인 제가 당연히 걱정되지 않겠어요? 님들이라면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볼 겁니까?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에이그 본문도 그랬지만 추가 글을 보니까 너무 속이 보인다. 야, 꿈 깨라 꿈. 네 동생 결혼을 한다 해도 나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은 하나도 없다. 그저 그 여자 눈치 보면서 알아서 끼어야지 뭐. 그런 여자가 니네 집안 같은 거에 과연 눈 하나 깜짝이라도 하겠냐? 딱 봐도 그래. 금수저의 갑부집안 딸내미 같은데 아무리 공들여도 이건 소용없지. 네 동생은 그냥 입구 컷. 설령 운 좋게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이건 대릴 사위처럼 살아야 할 운명이요. 그리고 너, 네 동생 얼굴도 못볼 거다. 깔깔. 2번. 금수저 공주에게 거지 동생을 장가 보내고 싶은 거지 누나의 발악. 잘 보고 갑니다. 고마워요. 3번. 으이그. 후려치기를 하더라도 상대를 좀 봐가면서 해야지. 네가 자꾸 이러니까 너무 짠하고 불쌍하잖아. 4번. 추가 글이 더 숨막히고 그지 같은데 그걸 떠나서 내 인스타 염탐하고 글 올리는 누나 있는 거 알면 바로 차버릴까? 혹시 모르니까 박제해야지. 5번. 추가까지 보니까
쓴이의 심리는 바로 이거예요. 상대가 금수저래 동생이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다. 왜? 콩고물 떨어질 게 많으니까. 신분 상승도 되고. 그런데 내 동생이 호구처럼 당하는 거 싫다. 왜? 잘생기고 대기업 다니니까. 쓴이야, 여자 전문직이 대기업 남자랑 결혼하는 거 이런 경우는 찐사랑 빼고는 거의 없어. 물론 네 수준에서는 대기업이 최고의 직업이겠지만 여자 입장에선 자기랑 비슷한 집안이거나 전문직, 큰 사업가만 눈에 들어온다고. 도대체 왜 벌써부터 결혼까지 걱정하는 거야? 그 전에 제대로 연애는 할 수 있는지 일단 이거부터 먼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6번. 저기요 아줌마, 이제 그만하고 정신 좀 차리세요. 추가 2. 도를 넘는 댓글이 너무 많아서 내용은 그냥 펑 하겠습니다. 부디 신보들 곱게 쓰세요. 그러다 벌 받습니다. 알아요? 댓글 1번. 벌은 음침한 쓰니가 받아야지. 2번. 답장난 안 해주니까 심포 곱게 쓰래. 깔깔깔깔. 3번. 쓰니, 웃기는 걸 잘 보고 가요. 참, 속내가 투명하네요. 너무 멀리 갔어.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말이야. 참, 아무튼, 뭐, 계속, 뭐, 축하, 뭐, 아니, 뭐, 그래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뭐, 할 말이 없네. 응?